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와, 어디서 많이 본 전경이죠? 항아리 좀 보세요. 야, 제가 아주 멀리 왔어요. 영주의 우암도에 왔답니다. 아,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항아리 좀 보세요. 많이 사장님이 소개하시는 항아리 많이 들으셨죠?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함께 보실게요. 매장 입구입니다. 사장님이 매일 영상을 올려주시잖아요. 이야, 이거 창인데 세상에나.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대요? 뭐 15년 된 것이다. 15년이요? 와, 요거는 사장님, 요거. 뭐도 15년 된 이것도 15년 됐어요? 근데 사장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분갈이는 이거 몇년 만에 한번 하셨어요? 5년. 5년? 이야, 그 비법 좀 알아보고 싶네, 진짜. 요 비법은 사장님께서 영상에서 다음에 소개시켜 드린답니다. 5년에 한번 분갈이를 하신답니다. 이야,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이야, 세상에, 이 목대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비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야, 요런 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가만히 있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야, 색색이 정말 예쁘죠? 와, 사장님, 이거 아직 열기가 뜨끈뜨끈한데, 이거 언제 여셨어요? 오늘 아침에 열었는데. 아침에 여셨어요? 이야, 이거 사장님, 요번에는 색깔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짙게 나왔어요. 아, 요거 찢은 거, 요 진하게 나온 거는 예. 가마 불 온도가 예. 셀 경우에 요렇게 이제 진하게 나오고, 예. 가마 온도가 약할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또 연하게? 연하게 나와요. 와, 사장님, 이렇게 좋은 거 배웁니다요. 아유, 예, 사장님, 요거 설명 고맙습니다. 안 해주셨잖아. 설명요, 예. 바빠갖고 뭐 해주니 더. 바빠서. 이야, 사장님, 이거 꽃 엄청 많이 붙어 놓으셨네. 요렇게 해서 이제 일단 초벌을 하시는 거예요? 초벌 전에 여기 이제 꽃마다 예. 일일이 하나하나 여기에 예. 채색을 해야지. 색깔. 아, 예. 색깔을 꽃 일단 색깔을 넣어서 채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초벌로 초벌로 들어가죠. 들어가요. 그럼 다음 단계 한번 가볼게요. 야, 사장님이 요거 이제 채색해 놓으신 건가 봐요? 예, 채색해갖고 여기에 이제 초벌 가마로 들어가서 초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사장님 초벌을 해서 나온 것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초벌을 해서 나온 거는 예. 근데 사장님, 아, 사장님, 요거 색깔이 이렇게 다르네요? 요거는 이제 초벌 안 했는 거고요. 네. 요거는 초벌 했는 것이다. 아, 그 색깔이 약간 이렇게 그렇죠. 바뀌었어요. 요게 이제 초벌 했는 거는 예. 일반 이제 보면은 토분이라 그러지, 토분. 토분,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토분이요. 그렇죠. 그 토분보다 사장님, 이게 더 강할 것 같은데요? 더 강할 것 같아. 지금 현재는 강도가. 강도가 이제 한 100도 정도 더 강하죠, 100도. 토분보다 100도 정도 더 강하고, 여기에서 재벌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사장님, 요거 재벌 들어가시기 전에 또 공정이 있다면서요? 재벌 들어가기 전에 유약을 먹여서, 예. 그리고 그 유약을 이제 저기 스펀지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닦아내야죠. 닦아내면은 예. 이제 닦아내고 이제 가마에 재서 재벌을 떼야 되는 그리고 사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거예요. 제가 사장님, 요거 물구멍을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힘드시다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구멍이 이제 그 크면은 예. 유약 먹일 때 예를 들어서 한개 먹일 때 예. 물구멍이 크면은 반대로 얘기했네. 예. 그냥 그 유약을 먹일 때세 개, 네 개를 먹일 수 있으면은 물구멍이 크면은 한 개밖에 못 먹여요. 그 시간상으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화분 가격도 올라가고 가마 단가도 다 올라가요. 그 물구멍이 요거 안에 좀 설명 좀 해주셔, 사장님. 그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렇게 그 손을 넣어서 요렇게 유약을 먹일 때, 요렇게,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 손을 그래도 손가락이 요렇게 맞죠? 예. 요렇게 맞으면은 예. 요 유약을 빨리빨리 먹일 수가 있는데, 안에 그 이제 유약이 안 닿는 안세 그렇죠. 들어간다고 해. 요게 이제 요딱 압축이 돼야, 예. 그죠? 예. 여기 이제 공기가 없어야 유약을
먹여도 이제 요 안에 유약이 안 먹여져요. 네, 근데 물구멍이 크잖아요. 예. 그러면은 잘못 먹이면은 안에 유약이 전체적으로 다 발려지면은 숨을 많이 못 쉬게 되지. 예.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렇죠. 애로장이 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물구멍을 예. 왜 크게 아 진짜 그게 어렵네요 또. 예. 아 사장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구워내시는데 가마에서 사장님 이거 며칠이나 구워요?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11시간. 11시간? 예, 예. 아, 식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이틀 걸리네. 식히고 걸리겠네. 하면은 하루 반 정도 걸리죠. 하루 반 정도? 예. 아, 사장님, 노고가 여기에다. 근데 이제 또 유약을 먹여서 예. 재는 시간이 또 한 하루 반 정도 걸려요. 예. 근데 사장님이 요거는 사장님이 여기서 만들지만 사장님 그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그게 공장이 몇 개가 계셔서 다른 데서도 많이 생산하고 계신다면서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전국에 이제 이 화분을 제일 도매상을 제일 크게 했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이제 공장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삼촌, 예. 삼촌 공장을 제가 얻어줘 갖고 이제 예. 공장을 하고 그리고 형님하고 내하고 둘이서 또 이제 저기 항아리 공장을 크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항아리 예. 공장 크게 예. 하신다 그랬죠. 여주에서 하신다. 그렇죠. 그랬어요. 여주에서 이제 항아리 공장 크게 하고 있고 예. 장인어른도 이제 이렇게 이제 화분을 만들고 예. 처남도 화분 만들고 있고 삼촌도 만드신다. 예, 삼촌도 만들고 온 가족이 다 만드시네. 예. 그리고 우리 처형은 또 이제 인터넷 판매하고. 예. 예. 그거 사장님이 여주에 그 우암더에라고 나오시는 게 처형이라시면서요. 그렇죠. 처형이죠. 아, 이렇게 예. 아니까 속 시원하네요. 속 시원하지. 상주는 예. 상주는 또 처남이고. 상주에서도 예. 또 하세요? 그리고 와. 이제 대구하고 대전 쪽에는 이제 예. 제가 이제 체인점 내준 되고. 아, 그러시구나. 야, 사장님 그래서 이제 해소가 다 됐는데 요거 한번 그 소개하고 한번 해 볼게요. 사장님이 맨날 요래서 영상을 찍으시는구나. 아이구야. 와, 진짜 멋있다. 저번에 제가 받아봤을 때도 이게 예쁘긴 해가지고요. 아유, 언니들이 호딱 다 가져갔어요. 요렇게 해놓으시니까 사장님이 요렇게 해서 맨날 찍으시지? 요렇게요? 저도 한번 요렇게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요렇게 놓고 찍으시니까 사장님 엄청 잘하신다. 다섯 개? 35,000원. 그럼 요게 개당 7,000원인데 사장님? 예. 57235. 야, 이렇게 장미꽃만 이렇게 놓으시니까 정말 더 또 예뻐 보이는데요. 3번입니다. 5개 3만원. 사장님은 이렇게 묶음으로 해 놓으셨어요. 요게 낱개로 해 놓으시지 않으시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셔서 4번. 6만원. 10개 단위로 이렇게 묶음으로 해 놓으셨네요. 5번. 6번. 번호가요, 저번에 제가 언박싱 했을 때 번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요건 사장님께서 영상에 내보내는 그런 번호입니다. 요거는 요번에 새로 요게 만드신 화분이래요. 이게 색분이라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색깔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색깔이 아주 굉장히 여러 개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묶음으로 10개에 3만원 이렇게 파신답니다. 야, 근데 이게 색깔이 아주 오묘합니다. 요런 것들은요. 이렇게요. 자. 요건 7번이요. 야, 이거 정말 이거 꽃분 굉장히 예뻤었잖아요. 요거는 3개에 54,000원. 요거는 약간 좀 모양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요 꽃 모양도 다를 수도 있고 요런 모양도 다를 수도 있고 요게 손으로 만드시다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예쁜 걸로 랜덤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3개 묶음으로 54,000원. 요거는 8번이네요. 꽃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요것도 이렇게 꽃 모양도 요건 랜덤으로 이렇게 갑니다. 8번 3개 54,000원. 이야, 정말 예쁘네요. 이거 좀 보세요. 세상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 모양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9번 3개 6만원.
요게 사각화분이 이게 감아해서 굽다 보면은 불량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화분 너무너무 예쁘죠. 야 완전히 대짜 화분입니다.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재면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한번 보자. 제 손이 남자 손보다 더 큰 손인데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개당 5만원인데요 이게 불량률이 3개에 하나씩 나온답니다. 감아해서 보면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이래서 이게 가격이 이렇게 책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야 요거 좀 보세요. 11번인데 아 요건 저번에 아 이거 진짜 예쁘죠. 저번에 왔을 때는 요게 물량이 없었어요. 자 요거 좀 보세요. 예쁘죠. 5개 6만원 12,000원 꼴이네요. 야 정말 예쁜다 예쁘다 예쁩니다. 요거는 12번인데요 와 정말 꽃 예쁘죠.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한 개에 4만원인데요 넓이는 굉장히 넓습니다. 요거는 13번입니다. 요거는 유약 색깔이 기존 있는 것보다 약간 좀 검으면서 이렇게 색깔이 나왔네요. 높이가 기존 것보다 약간 좀 높아요. 또 13번 5개 만원 5개 5만원 1개 개당 만원이라는 얘기죠. 와 정말 꽃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시는지요. 그리고 요번에 요거 사장님 신제품이랍니다요. 요렇게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시는데 요렇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꽃화분으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요거는 5개 6만원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되셨네요. 요거는 그림 화분인데요. 아까 거는 원형이고 요건 사각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꽃 모양은 요렇게 그리셨네요. 5개 75,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건 개당 사각이라 그런가 조금 역효과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이렇게 약간요 동그란 것보다는 야 이건 또 신상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모양이 엄청 커요. 엄청 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입구도 이렇게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 이거는 5개에 8만원인데 5만원이랍니다. 그러면은 개당 만원 꼴이죠. 와 멋집니다 화분이요. 요거는 이렇게 색깔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사장님이 개당으로 골라서 못 보내드린답니다. 요렇게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묶음으로 밖에 할 수가 없대요. 어떤 색깔 달라 뭐 유광 달라 무광 달라 이러시면 사장님이 택배 하시기가 너무 힘들으셔 가지고 요거를 하실 수가 없고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이야 이것도 진짜 멋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무광 스타일로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만 이거는 저기 유약은 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17번 5개 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센치 좀 확인하세요. 야 이건 진짜 발이 특색이 있어요. 이 발 좀 보세요. 와 발이 어떻게 이렇게 특색이 있죠. 야 이 화분은 정말 특색이 있습니다. 발이 근데 요런 것도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요 발은 뭐 요렇게 붙여져 있는데 요것도 골라서는 택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색깔도 요렇게 유약 입혀진 게 있고 안 입혀진 게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18번입니다. 5개 3만원. 야 요거 모양 좀 보세요. 색감도 한번 보시겠어요? 고생하십니다. 아 예 사장님. 야 사장님 요거 색감이 요런 거 진짜 요게 색감이 예쁘다 요런 거요. 저는 아 요런 거 진짜 예쁘다 요런 거. 이거 좀 보세요 색감이. 아 예. 야 정말 예쁘다 사장님 요거 10개 35,000원 요렇게 묶음으로요.
요것도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개당으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택배하시기가 너무 힘드시대요. 20번입니다. 세상에 요것 좀 주세요. 반질반질 한 것도 반질반질하지만 요런 건 정말 은은합니다. 와, 요것도 10개에 35,000원인데요. 아까 그 화분은 옆에가 배가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얄쌍하게 돼 있어요. 발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21번. 이야, 정말 색감이 요런 것도 이중으로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정말 예쁘네. 요거는 10개 35,000원. 아까부터 35,000원씩입니다. 우와, 정말 아주 특이한 색이에요. 색감이.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아, 예쁘죠? 이렇게요. 22번입니다. 10개 묶음으로 35,000원. 이렇게요. 와, 23번입니다. 이 색감 좀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요거는 요렇게 도돌도돌하게 요렇게 되어 있고 색감은 비슷한데 요게 약간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23번 5개 25,000원.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개 25,000원. 화분이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개당 18,000원짜리인데요. 넓이가 21cm로 엄청 커졌습니다. 자, 와, 대형 창심을 정도로 이 정도로 큽니다. 26번입니다. 4개 4만원 이렇게 되시는데 이게 개당 만원인데 이렇게 묶음으로 간답니다. 묶음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색깔은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골라서 간다고 합니다. 요거는 27번인데요. 요거는 4개에 45,000원인데 옆에서 크기를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26번. 26번 4개 4만원이고 요거는 45,000원인데 5,000원 차이에 이게 높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폭은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요거 하고나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28번인데요.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20cm입니다. 엄청 크죠? 대형 창심은 아주 좋을 그럴만한 지금 사이즈인데요. 색감이 정말 오묘한데 아주 화면으로 표시가 잘 안 되네요. 정말 너무 예뻐요. 합, 요 색깔. 다음에 요거는 무난한 색이죠? 아유, 사장님 바쁘시네, 사장님. 밥 좀 쓰고 오셨니까요? 네, 오다가 먹었습니다. 요건 29번인데요. 5개 6만원. 야, 정말 색감이 이 처음 보는 그런 오묘한 색이에요. 이런 색들이. 요런 건 좀 많이 보셨죠? 그런데 요게 5개 6만원이면 12,000원 꼴이잖아요? 화분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센치가 17cm면은 대형분입니다. 중형분을 조금 좀 넘어서죠. 이렇게 발도 이렇게 달렸어요. 와, 여기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요 화분은요. 그런데 요거 센치 18cm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29번에 보셨던 화분 있죠. 요거 요 화분하고 요 화분하고 높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높이가 요 정도로. 그런데 창신 깨는 정말 좋은 화분들입니다. 두 개 다요. 톡은 센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31번. 이것도 5개 6만원인데요. 아, 정말 예쁩니다. 요거 색감. 야, 이런 색으로. 요것도 센치가 비슷비슷하죠. 18, 19, 20. 이렇게 다. 지금 요 세 가지 소개시켜 드린 거는요. 요렇게 다 비슷비슷한데 높이를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창신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요렇게 보시면 여기다 요렇게 비교를 해 드려 볼까요?
요거는 조금 높이가 높고요. 요건 좀 비슷합니다. 근데 모양이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31번입니다. 이야,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요거는 사장님 장인어른 후배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분이랍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10개에 3만원이면 3천원인데 세상에 이런 걸 3천원에 어디 가서 이걸 대한민국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묶음으로 요것도 판매하신답니다. 10개 3만원. 그리고 모양을 한번 보세요. 꽃은 뭐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33번 10개 3만원. 그 다음에 34번. 아, 요거는 모양이 납작한데 10개에 4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좀 크기가 조금 높이가 낮으면서 옆엔 좀 커요. 이렇게요. 34번, 35번. 사이즈가 조금 커지기 시작합니다. 12cm입니다. 10개 5만원. 요거는 조금 좀 큽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나지막하면서도 이렇게 크네요. 꽃 색깔은 아주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또 요것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사이즈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10개에 6만원입니다. 아, 그런데 요게 10개로 묶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10개에 요거를 10개에 다 사기보다 요거 5개, 요거 5개 사고 싶다 이거죠. 아, 사장님께는 그렇게는 보내드린다 그럽니다. 요거 10개 단위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5개씩 요거 5개, 저거 5개. 요게 이제 4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양과 디자인이 이렇게 있는데 5개씩은 가능하시답니다. 5개 요렇게는요.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사다 보면 다른 모양이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37번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발 모양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와, 요건 37번인데요. 요건 우암도에 사장님 형님이 만드시는 화분이랍니다. 자,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센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넓이는 좀 좁은 편이고 높이가 롱입니다. 이렇게 5개 35,000원. 37번입니다. 자, 요것도 계속 같은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38번. 넓이가 조금 넓어지면서 이게 폭이 낮아졌는데요. 창심음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건 39번인데요. 5개 35,000원. 넓이가 10cm고 높이가 14cm인데 여기 좀 높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요 화분. 요 화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느낌이요. 여기 폭이 굉장히 크죠. 높이는 이렇게 낮습니다.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야, 요거 사장님께서 요번에 신상으로 새로 나온 색분이라 그러는 건데요. 참 색깔이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막 색깔도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거죠. 처음 봤습니다. 요렇게 된 것도 있고요. 자, 가격은요, 5개 2만원이래요. 그럼 사장님, 이게 4천원이라는 얘기인가요? 5개? 이게? 1개 4천원. 1개 4천원. 와, 이거 진짜 저렴하다, 사장님. 와, 화분이 넓이 10, 높이 10이면 이게 굉장히 작은 화분은 아닌데. 이거 마음에 드네요. 자, 요 화분도요. 형님께서 만드시는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모양이 아주 색깔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줄로 된 것도 있어요. 요거는 줄로 된 거 가든지 요렇게 요게 가든지 랜덤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41번 5개 5만원 이렇게 해서 간답니다. 센치를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차고 오시기 바랄게요. 자, 화분은요 제가 3분의 1도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요.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여러분 긴 거 싫어하시잖아요. 여기가 사장님 첫 번째 이거 저기 보관하는 장소예요. 화분이요.
이렇게 많고요. 두 번째 하우스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두 번째 가마실 옆에 이렇게 아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많이 사장님이 요새 부지런하셔가지고요.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가마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하우스로 왔는데요. 사장님이 여기에서는 인터넷 있죠.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번호가 다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보고 고르셔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샘플로 이렇게 다 이렇게 번호대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판매를 구매를 하시면 좋은데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희들은 구매하는 게 편하죠. 엑스프렌트에서 요거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이야 이 라울이 세상에 사장님 이거 라울이 목대가 이렇게 좋아. 이거 사장님이 이래가지고 얼마씩 판매하셔? 15,000원. 15,000원? 3만원 넘어요. 어머야 정말 저렴하다. 이 택배가 안 되니 뭐 오시는 분만 혜택을 누리시는 거네요. 첫 번째 다육이 매장 첫 부분에서 소개시켜 드렸고 아까 본 건 두 번째 매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 번째 하우스예요. 그런데 세상에 방울복랑 좀 봐 사장님. 이거 몇 년을 키우셨나? 8년. 에? 8년이요. 엄마야 세상에나. 이거는 그거 무슨 미인인데 사장님? 이미인. 이미인? 우리 집에도 있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내가 못 알아보네. 이미인은. 와 사장님 자보금이다. 야 이렇게 선풍기 저번에 여기 물난리 났던데 아니야 사장님? 맞아요. 어메야 세상에 이게 이렇게 높은 지대에 비가 얼마나 쏟아졌으면. 그렇게 많으시다. 야 여기 네 번째죠? 예. 저기 옆에 다섯 번째인가 봐요? 다섯 번째가 제일 긴 강이시다. 아 길이 가요? 네. 와. 야 사장님 여기 다섯 번째예요? 예. 이게 첨대전송 철화예요 사장님 이거? 이게 굉장히 오래 묵었는데 이것도 8년 묵었는데. 이거 얼마에 파셔? 이거요? 예. 이게 시중에는 한 3만원 가지? 여기서는 무조건 8천원, 만원. 이게요? 예. 아 정말 이거 정말 싸다. 8천원이면 이거 이민 이런 거는요? 이민 이것도 한 5만원 가는데 15,000원. 와 이건 그건 천대전송 8,000원짜리라 그랬잖아 사장님. 예. 이거 이민 얘기하는 거지 이민. 와 세상이 이렇게 크려면 세월이 정말. 야 다육하우스 이렇게 다섯 동을 제가 다육이를 한번 구경해 봤고요. 월급그림. 야 제가 올 봄에 그 저기를 해가지고서 방문을 지금 세 번째 방문인데요. 두 번은 방문했을 때 영상을 담지를 않았고요. 요번에 지금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담았는데요. 사실은 사장님께서 신제품도 많이 나왔다 그러시고 제가 사장님한테 졸랐어요. 협찬 좀 해주시라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제가 이렇게 냉큼 달려왔답니다. 구독 우암도에 남박병민님 그 사장님 영상 올라오시면 시청 좀 많이 해주시고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인터넷 엑스프렌트 다육 아울렛 미니샵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는 분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하셔도 되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갈지 많이 기대도 좀 해주세요. 다육하우스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